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11절로 13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고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실수가 없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내용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다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아주 그 구체적인 삶의 상황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 말씀은 크게 역사가 됩니다. 다양하게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증명 못하지만 분명히 확신이 오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자는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신앙의 맛이 있고 이 가운데 신앙의 능력이 있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더불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결혼 문제 때문에 처음에 갈등이 되지요. 그는 둘째 딸이었던 라엘 사랑했어요. 그러나 외삼촌 라반이 이 큰딸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저녁에 그렇게 방으로 들어밀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다시 이 라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예같이 일을 했습니다. 14년 동안을 봉사를 합니다. 임금 문제도 그 안에 크게 나타납니다. 10번이나 그 임금을 변역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산 문제로 인해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는 것 바라보면서 시기심이 생깁니다. 저거 다 우리 아버지가 읽어놓은 거 그 기반 가지고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가운데 계속 갈등이 생기다 보니 이제 라반 역시도 처음에 야곱을 대했던 그 모습과는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그 무렵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앞선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으니 너 이제 떠나라. 이게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좋다, 고향 돌아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0년을 갖다가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뤄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뒤로 하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쉽겠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하나의 그 결단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7절 말씀 보니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신앙 고백과 같이 합니다. 또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는 인정을 합니다. 이 라반의 기본적인 재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신이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 모든 것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일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편히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러면 그 가운데 이런 역사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되면 좋겠다 하는 그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라반이 너한테 행한 것 네가 억울한 것 내가 다 봤다. 하나님은 다 보시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 베델 하나님이야 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 하나님 하니까 20년 전에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루스에서의 그 기억이 납니다. 앞선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서원입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간구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봉사하면서 야곱은 이 베델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의 내용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포기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루어진 그 정황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에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확실한 것은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의 확신이 확고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자꾸 생기게 되면 믿음이 커지게 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거기 안에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